여러분 안녕하세요. 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 진이 빌보드 차트 2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지난 10월 28일 방탄소년단 진은 솔로 싱글 The Astronaut을 발표해서 전 세계 음악 팬과 BTS 팬들을 열광시켰었는데요. 방탄소년단 진의 The Astronaut은 발표 직후에 미국과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캐나다, 호주 등전 세계 7대 음악 시장의 차트에서 모두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 화제를 일으켰습니다. 11월 8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11월 둘째 주 빌보드 글로벌 차트 등 빌보드 차트들의 순위를 긴급 보도하였는데요.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진의 The Astronaut이 빌보드 10대 메인 차트 중 하나인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 진에 이어서 고 주스월드, 리안나, 테일러 스위프트, 샘 스미스 등 미국의 최고 가수들이 톱5에 올랐다고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진의 The Astronaut은 이번 주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. 이로써 방탄소년단 진의 첫 솔로 싱글 The Astronaut은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와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 등두 개의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엄청난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 진의 솔로 싱글 The Astronaut이 빌보드 2개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이 SNS를 통해서 진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